자, 또 이어서 477페이지 도로 파트하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연계되는 건축으로 건축 시 적용되는 건축선 파트를 보겠습니다. 477페이지하고 478페이지, 그다음에 479페이지, 480페이지, 481페이지. 이 도로하고 건축선 481쪽까지 연결되는데요. 이 파트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파트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건축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해서 이용하게 될 때요. 그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없다면 그 건축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즉, 나무 땅으로 다 둘러싸이고 도로로 자기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땅을 뭐라고 합니까? 맹지라 하죠.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는 그런 토지를 맹지라 하는데, 맹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건축하시자면 허가 받지 못합니다. 출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가를 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맹지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땅값도 쌉니다. 도로하고 접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는 도로하고 접어야 된다. 맹지가 아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도로는 어떤 의미의 도로냐? 고속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런 도로는 건축상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 이 자동차만 전적으로 전용 해서 다니게 되는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도로 이런 것은 건축상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한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어도 맹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야 돼, 법적으로. 그걸 보행이 가능하다 그래요. 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며 넓이 4m 이상인 도로이면서, 그리고 법에 따라 행정청에서 이건 도로다, 건축은 도로다라고 고시가 돼 있어야 돼요. 또 공고가 돼 있어야 돼요. 이때 고시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관한 법률 또는 사도법 또는 도로법 이러한 관계법률에 따라 이건 도로다라고 고시가 돼 있거나, 건축허가 시 신고 시 시도사 시정수 구청장 이건 도로다라고 공고한 도로, 고시가 됐거나 공고한 도로, 그리고 실제로 개설돼 있어 실제로 만들어진 도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설돼 있지 않는 계획상의 도로, 이것들을 예정도로 하는데, 이런 예정도로까지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넓이가 4m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사람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 건축상 도로가 되는데, 위에 대한 이것에 대한 외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해가 인정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된다. 보행이 가능한다. 이것에 대한 예는 없습니다. 즉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도 건축상 도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건축법상. 그래서 보행이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통행이 외주로 불가능하더라도 건축상 도로가 되어서 그러한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는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인정을 해줘요. 예컨대 경사지가 있어요. 그거는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계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그 차량 통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지역의 공간이다. 그럴 때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 지자체장들이 딱그 구간을 지정고시합니다. 그 구간에 있는 도로 경우는 사람의 보행만 가능하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바로 도로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가다가 막혀버린 도로를 막다른 도로로 하는데, 막다른 도로 경우는 그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넓이 4m가 아니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합니다. 넓이 2m 이상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요. 그런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대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럼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이면 3m 이상만 되어도 넓이가 건축상 도로 인정해요.
이런 도라고 접하고 있는 대의는 명제하니까 건축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의를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이상이다. 그러면 시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차량통이 별로 없는 지역도 있겠죠. 그리고 도시역의 읍면적, 도시가 아닌 시골 읍면적은 차량통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쭉 들어왔는데 딱 막혀버렸다. 막다른 도로다. 근데 그 막다른 거리가, 막다른 도로 길이가 35m 그 이상이다. 그럴 때에는 원칙은 6m 이상은 돼야 돼요. 차가 두 대가 비켜갈 수 있는 6m 이상은 돼야 되는데, 시골 도시가 아닌 읍면적 경우는 그냥 4m만 돼도 건축상 도로를 인정해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건축법상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만들게 해서 여기는 도로다라고 그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 있었던 도로, 지정된 도로를 없애는 폐지와 옮기는 변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권한권자가 건축상 건축허가권자입니다. 이자들은 건축법상 이런 도로 위치를 새롭게 지정 공고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바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 공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인이 해외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민이 사실상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서 결정난 땅이에요. 그런 땅에다 도로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인의 심의를 거쳐서 이건 도로다라고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되어 있던 이 도를 없애는 폐지하고 이 도를 옮기는 변경시는 반드시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변경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는요, 건축물이 들어갈 대지는요, 도로하고 아까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제외해야 되냐? 원칙은 2미터 이상 제외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건축물이 규모가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큰 건축물이다. 연면적 합계 2,000m 이상인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넓이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제외하도록 규제합니다. 다만 공장은 특례가 많이 이용돼요. 그래서 공장은 바로 연면적 합계 3,000m 이상인 공장에 들어설 대지일 때만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제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479페이지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축물이 들어설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직접 접할 것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외주로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접하지 않아도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의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는 공원, 뭐 녹지공간, 광장이 있다. 그러면 거기 사람 들어갈 수 있죠.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공원이라든가 이 광장 같은 경우, 유원지 같은 경우, 녹지가 아니고요. 유원지. 그래 공장이라든가, 아니, 공장, 죄송합니다.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고 광장이 있고 뭐 유원지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옆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직접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지만 그 공원을 지나서 여러분 대지에 출입이 가능하다면 그때는 직접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는 그 대지지만 건축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골의 농지에다가요, 농사를 지고 계신 분이 농사일을 하면서 더위가 왔다. 여름에. 그럼 좀 피해서 여름에 한참 12시나 2시까지는 엄청 덥죠. 그러면 잠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위를. 그래서 좀 쉬게 한다든가 쉰다든가. 또 갑자기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농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비가 내렸다. 그러면 좀 쉬어야 되죠. 그때 잠시 휴식한 걸로 쓰도록 농막을 설치할 수 있어요. 논이라든가 밭에다가 가수에다가. 이런 농막은 바로 도로하고 직접 접하고 있지 않은 그런 농지일지라도 거기다 바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명지도 가능해요. 여기까지 바로 도로와 대지 문제를 쭉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말씀드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건축법상
도로의 뜻을 봤죠? 도로 뜻을 꼭 여러분은 알아주셔야 돼요. 도로가 무엇이냐?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건축상 도로는 이렇게 반드시 뭐가 가능해야 되냐? 사람 보행이 가능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건축상 도로가 되려면 이걸 보행이라 합니다. 보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통이 가능하며 그다음에 넓이 4m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 이때 이 건축상 도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조건만 충족돼서는 안 되고 국토개법이라든가 사도법이라든가 도로법에 따라 이건 건축 이것은 도로입니다라고 고시가 돼 있어야 돼. 고시. 고시는 누가 하느냐? 행정처에서만 합니다. 고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건축할 신고시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이건 도로입니다라고 지정 공고가 돼 있어야 돼. 공고. 포인트를 잡아요. 고시 또는 공고가 돼 있는 도로에 된다. 이때 꼭 도로법에 따라 할 필요 없고 사도법도 좋고 국토의 계획 및 연안 법률도 좋다 이거. 이렇게 실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도로 여기 더 만들겠다. 라고 도시 군가로 결정 고시한 도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로 이렇게 앞으로 도로 만들 땅이다. 라고 예정하고 있다. 이것도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는 거 알아주십시오. 예정도로도 건축상 도로에 포함된다. 자, 그런데 예가 있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경사진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한 구간이다라고 고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으로 도로가 되어 있네요. 계단. 계단이면 어떻습니까? 계단이면 사람은 다닐 수 있죠. 보행 가능하죠? 경사졌어요. 그래서 차량 통행은 사실상 불가능해. 근데 사람은 보행 가능해. 그래 이때 이런 것은 사람의 보행 가능한데 차량 통행 사실상 불가능한 구간이다라고 고시된 구간에서는 이 넓이가 3m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 인정해줘요. 그리고 이런 도로하고 이렇게 접하고 있는 대지가 있다 그러면 이게 면적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죠. 몇 미터만 잡아왔으면 2m 이상.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막혀본 도로를 막다운 도로라 그래요. 막다른 도로 가다가 막혀버렸다 이거 막다른 도로인데 막다른 도로 경우 여기는 이렇게 여기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했는데 이 도로 이 도로는 가다가 이렇게 막혀버렸어요. 가다 막혔어. 가다가 막혀버렸다. 이거 뭐라고 하냐? 막다운 도로야. 막다운 도로. 막다운 도로 길이가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얼마만 되어도 건축상 도로가 되냐? 2m. 굳이 4m 아니어도 돼요. 근데 막다운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0m 미만이다. 그러면 이 넓이가 3m 이상은 돼야 돼요. 막다른 도로가 30m 넘었다 이상이다 그러면 이 막다른 도로가 30m 이상이면 6m 이상 돼야 돼요. 이 넓이가. 근데 시골 읍면적은 도시에 대한 읍면적은 차량 통행 적으니까 4m만 돼도 돼요. 4m. 그 내용이 478페이지 나와 있죠. 자 여기까지 좀 잘 봐두시고 아까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한다.
이 없었던 토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건 앞으로 토로 만들 땅이다라고 이렇게 한답시다. 지정하려고. 그때 이 도로 이해관계는 동의를 받아서 도로치를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해관계는 해외가 가지고 동의를 받을 수 없다. 주민들의 사실상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땅에 따라 온다. 그때는 이해관계는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인의 심을 거쳐서 도로치를 허가권자 지정 공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되어 있는 도를 없애버리려고 한다. 폐지하려고 한다. 아니 이것을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변경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걸 구분하시고 478페이지 그 다음에 아까 1번 접도무 479페이지 접도무를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여러분이 여기에서 개발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 하나 논을 아니면 밭을 크게 사가지고 밀어가지고 개발 행위를 하는데요. 이걸 분할해서 팔려고 합니다. 이때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다 한 필지 잘라가지고 분할해서 팔려고 한다. 그러면 이 대지가 들어설 땅은 이 건축성 도로하고 최소한 몇 미터 이상 잡아게 분할해야 되냐? 2미터 이상. 2미터. 2미터 이상. 그리고 또 여기는 이렇게 하나 잘랐는데 이것도 자를 때 이렇게 여기도 2미터 이상. 2미터. 여기 이렇게 넓게 짜고 여기 뭐 한 10m 접했다 합시다.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하나 분할해서 대의를 만들어 팔라고 그래 이렇게. 대의 만들어 팔라고 할 때 이 건축물 들었을 이 대지 여기에 건축물 들었을 대지는 이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 잘라야 되냐? 2m 이상 그 말입니다. 2m 이상. 그래 이렇게 또 분할해서 자른다. 여기도 대지 하나 만들어서 빨고 이거 10m 접했다 하고 또 여기도 하나 분할해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대지 이렇게 분할해서 팔 때도 여기 건축상 이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하느냐? 2미터 이상. 이렇게. 그런데 만약 여기에 건축물의 크기가 여기도 또 개발해서 한다 합시다. 여기도 개발해서 이렇게 두 필지 잘라서 팔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필지 여기도 한 필지 팔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었을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 거기 2000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연면적게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었을 땅으로 팔라고 한다.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이 들었을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로 만들어 팔라고 한다. 2000 그럴 때는 이 도로가요 4m밖에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최소한도 이 도로 폭이 6m 이상일 때만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잡아놓은 용도가 2m가 아니라 4m 이상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여기 2m만 잡아도 된다. 넓이가 4m짜리는 여기에 들었을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 때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는 넓이 6m 이상의 돌에 4m 이상 잡아게 해야 된다는 거. 다만 여기에 들었을 용도의 건축물이 공장일 때는 2000까지 하면 그냥 넓이 4m 돌에 2m만 잡아도 돼요. 이 공장에 들었을 땅이라면 공장의 경우는 연면적게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이 넓이가 6m 이상은 돼야 되고 이 폭이 4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연면적게 30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경우는 그냥 넓이 4m인 도로에 폭 2m만 접해도 된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었을 대지 경우 이렇게 여기 이 땅은 A 거, 이 땅은 B 거, 그리고 이 땅은 공원, 이 땅은 C 거, 이 땅은 T 거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여기는 또 도로가 있긴 있는데 여기는 E 거, 여기는 F 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누 것은 맹지입니까? 여기 도로가 있다고.
이렇게 따면 뒤끝은 맹지죠. 그런데 이 뒤의 땅을 보니까 구조상 이 도로가 있고 그리고 도로에서 공원에 출입이 가능하다. 공원에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구조상. 그러면 여기다 건축물을 이용하더 건축을 해서 이용하더라도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죠. 이렇게 도로하고 공원 대지가 잡아서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허가권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설령 이 대지가 건축상 도로하고 직접 이 밑에상 잡아고 있지 않더라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공원이라든가 광야라든가 유원지가 이렇게 잡아오고 있다 그러면 건축부상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가 바로 공원이 아니고 이게 Y라는 사람 땅입니다. 여기도 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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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고 전이고 전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전이에요. 뒤끝은 근데 맹지 농지란 말이에요. 농지인데 맹지다. 근데 여기다 농막을 축조한다. 그때는 농막은 농사일을 할 때 쉬는 공간이요. 농자재를 보관한 창고 같은 공간인데 이 맹지라고 하더라도 농막만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이 뒤끝이 이렇게 맹지라 합시다. 맹지인데 이 맹지인데 뒤끝이 여기 B한테 야 여기 좀 출입로를 확보해서 이용하도록 지역권 좀 설정해 주라. 그래서 통행로를 이렇게 확보했어. 그래서 출입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그럼 조치를 취했다면 그때는 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바로 479페이지 바로 접도무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 2번 3번이었던 것이니까 잘 좀 봐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건축선을 보겠는데요. 건축선이라고 한 게 뭐냐. 바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입니다. 이 돌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그랬을 때 대지 안에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제하고자 건축선 제도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479페이지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와 도로와 접한 부분의 대지 안에서 건축물 건축 공정을 철저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고 이런 건축물에 대한 도로 침식 방지 교통 월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과 일치하지만 다르게 바로 설치가 가능하죠. 가로 1번 보면 원칙 건축선을 어떻게 그어지냐 그 도로와 대지 접한 부분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 그것도 줄거 봐요.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이걸 약자로 건축선 이렇게 써요.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때 도로에다 줄거 봐요. 도로는 4m 이상 있어요. 그래 4m 이상의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왔으면 대지와 도로 경계선 그 자체가 건축선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 3번은 외해라고 써요. 소요 넓이에 따라 미칠 것이고 소요 넓이를 4m 이렇게 써놓으세요. 4m라고 하는 것을 소요 넓이라는데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다. 그러면 그 3m, 뭐 2m 이런 거 이게 있죠. 이런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에 있어서 건축은 어떻게 되냐. 소요 넓이인 4m에 못 미치는 넓이 도로는 그 중심선, 그가 도로입니다.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넓이, 소요 넓이가 4m라고 했죠. 4m에 2분의 1, 그러면 2m겠죠. 2m를 수평 그릴 만큼 물러난 선, 어디로 물러난 선, 대지 안쪽으로. 물러난 선을 건축하는데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설로부지 같은 그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넓이, 4m를 말하죠. 4m에 해당하는 수평 거리를 대지 안쪽으로 물러선이 건축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의 건축선과 도로 한쪽에만 바로 도로가 있고 그 도로 옆에 경사지 등이 있다라고 할 때 건축선이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그리고 가로 4번까지 한번 볼까요? 도로 모퉁이스의 대지 건축선 해가지고 그건 일단 놔놓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5번에 동그란 1번 지정 건축선을 좀 보시면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바로 도시역에 줄 것이고 사업 밑에 야다 줄 것이고 에 보면서 건축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가로 6번 건축성과 대지면적 관계나 있죠. 소요넓이 미달 도로에서의 건축선 및 도로 모퉁이에서의 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제외된다. 다만 지정건축성과 도로 사이 면적은 대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포함된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3번에 1번, 2번 중요한데요. 건축물과 담장은 그것 다 줄 것이고 지상 이렇게 써놔요. 지상. 그래 땅 위죠. 지상의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선에다 똥감치 해놓고 건축선은 지상에서만 적용돼요. 지상에서만 적용됩니다. 고로 지표 아래 부분은 땅 밑에요.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지표 아래 부분 건축물 담장부는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에다가 이렇게 써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가로 2번 도로면 따다미 도로면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4.5m를 꼭 기하시고 도로면을 꼭 체크하십시오. 자, 이제 금방 해당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 도로하고 건축선 문제. 이 건축선은 도로교통의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용합니다. 도로교통.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건축선은 지상에서만 적용되고 지하에서는 차가 안 다니니까 지하를 지표 아래라고 합니다.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건축성 도로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4m 이상 말했죠. 이게 도로다. 4m 이상이다. 4m를 소요 넓이로 합니다.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이렇게 대지가 잡아오고 있다 합시다. 그때 이 대지가 이게 20m고 여기 10m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시면 건축선은 이 도로와 대지 경계선 이 자체가 건축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에다가 건축물을 건축에서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해서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폭이 소요넓이의 몸집입니다. 소요넓이의 몸치는 2m짜리 있다 합시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지가 있는데 이때 이 대지 소유자, 이 대지 소유자가 이쪽 건축물을 이쪽에다 건축할 때게요. 바로 옆에 도로 옆에 따라 바짝 붙여가지고 건축물을 배치해서 건축해서 이용한다. 이렇게. 그러면 도로교통 원함을 제어할 수 있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너네들 이 도로교통 원활을 통하여서 소요넓이에 못 미치는 이 2m짜리가 있다. 그러면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중심선 이쪽 안쪽으로 소요 넓이의 2분의 1, 2m, 소요 넓이의 2분의 2m를 각각 대장축으로 호태해서 건축선을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상에 따가는 건축물이 됐든 담장이 됐든 이런 걸 건축 축조하지 말라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빈 공간으로 나눠라 이거죠. 빈 공간. 담장도 축조하지 말고 그리고 건축물도 건축하지 말라. 지상에 따는.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통 원함을 도모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가 을이다. 이 친구가 갑이다. 그러면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 빨간 부분은 자기네 대지인 땅이라도 대지인 땅이라도 이 대지단 소유권은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 있는데 사용 수익은 제한하겠다 이겁니다. 사용 처분은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서 여기다는 절대 지상에 따른 담장도 건축물도 공장도 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빈 땅을 나눠야 돼. 깨끗하게. 다만 이 여기가 건축선 이렇게 그어졌잖아요. 강제로 거지인데 이 건축선을 기준으로 해서 땅속에다가 여기 지하에다가 할 때는 땅속은 차가 안 다니니까 지폐 아래 부분은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대잔에 건축선이 딱 강제로 거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 건물을 짓는 을동이 만약 이게 지하층을 이렇게 넣는다 지하층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지하층은 건축선의 수준을 넘어도 돼요. 지하층 이게 지상층이다. 그러면 지상층은 빨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이게 지하 1층이고 지상 1층, 2층, 3층 올린다. 이렇게. 지상층은 건축선을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안 돼요. 지하층은 넘어도 돼요. 이 건축선 수준을 넘는 구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을 확보해서 건폐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건축선에 대지안을 거졌다 강제로 소요넓이의 몸신 도라고 대지가 잡아고 있어서 건축선이 대지안에 정해져 있을 때는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는 거 제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대지 길이가 이렇게 20m다 여기에 10m 있다 그러면 이 대지 면적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 도로 중심선을 기준해서 여기 대지까지 총 2m가 돌았는데 아까 도로 넓이가 2m에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1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m 들어오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1m가 대지 안쪽으로 더 들어왔죠. 그래서 20m에서 1m를 빼면 이 길이가 나와요. 19m. 19m 곱하기 10하면 이 대지 면적은 19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가 있었고 양쪽에 대지가 잡아고 있어서 소요 넓이 4m를 확보함에 있어서는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대지 안쪽으로 각각 소요 넓이 2분의 1인 2m가 각각 후퇴되어서 건축선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쪽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든가 아니면 철도가 있다든가 선로비라든가 경사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경사지. 그래서 장래에 이쪽엔 더 이상 도로 확보할 수 없고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 길이는 20m, 10m로 가정합시다. 대지인데요. 그리고 도로 폭이 3m입니다. 3m. 이것도 소요 넓이의 몸신 도로가 되죠. 4m 못 되고 있죠. 소요 넓이의 몸신 도로다 말입니다. 이때는 이 땅 주인이 병이다. 병은 말이죠. 이 자기네 대지 땅 건축물 건축할 때 이 도로와 이 대지 경선인 이 선을 건축선하면 안 돼요. 안 되고 4m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경사지 쪽 여기 경사지 쪽 있죠. 경사지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철도 선로부지 그런 것들 있죠. 이 도로 경사지 쪽에 있는 이 도로 경사를 기준해서 이쪽 대지 안쪽으로 수평 거리 소요 넓이에 상당하는 소요 넓이에 상당하는 수평 거리만큼 대지 안쪽으로 물러난 선 그러면 소요 넓이가 4m인데 총 4m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3m 더 들어오고 또 1m 더 들어와요. 소요 넓이에 상당한 수평 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소 정하면 돼요. 이렇게. 이때 여기에서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병이 소유권을 쥐고 있지만 이용할 때는 제한받습니다. 지상에서는 역시 건축물 담장 이런 것들 설치해서 안 돼요. 깨끗하게 빈 땅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 건축물 건축할 때는 이렇게 지상에다가 건축물 건축한다면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해야 돼요. 이렇게 이 빨간 선인 건축선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만약 지하층을 든다 그러면 지하층은 땅속이니까 이게 지하층이면 건축선의 수용이 없는 구조로 해도 돼요. 이렇게. 지상층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때도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산지 마저 제한다는 거 꼭 알아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이 갑은 자기네 대지에다가 건축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건축해서 이렇게 출입물을 달 수 있잖아요. 출입물을 다는데 도로면을 기준해서 도로면 기준해서 지상 4.5m가 이렇게 기다합시다. 4.5m 이하에다가 출입문 창문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걸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을 수용이 없는 구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고 가는 차가 받아가지고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 4.5m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자 여기가 전 국토인데 도시역 있고 용도적상 여기가 관리, 뭐 농림, 저는 보존지기 근데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주변에 여러분이 땅 주인이라고 가정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때 이 도로 폭은 4m 이상이라 합시다. 4m 이상인데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입니다.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는 경우이지만 대지다. 이 도시역 안에서만 이렇게 도시역 안에서만 그 시가지를 정비하고자 한다. 시가지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건축의 실무에 있어서 야 이게 건축선이다라고 대지 않았다가 별도로 지정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건축선이다. 무슨 지역에서만 가느냐? 도시역 안에서만. 얼마까지 후퇴해서 걸 수 있냐? 4m까지만. 그래서 4m 이내까지 건축선이다라고 후퇴해서 지정 고시할 수 있어요. 이때 대지 안에 이렇게 건축선이 이 지자체장에 의해서 지정 고시했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까 소요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어서 대지 안에 건축선이 강제로 후퇴해서 거제했을 때는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 이 지자체장이 건축의 심을 거쳐서 도시의 경우 시가지 정비 환경을 정비하고자 대지 안에 건축선을 4m까지 후퇴해서 지정 고시했다면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때 이렇게 건축선이 커지면 이 건축선을 벗어나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어요. 여기에 따른 건축물을 담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도 된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축선 문제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죠.